그래, 이거 어제 지랄병을 하고 있네. 지랄병을 하고 있네. 개지랄병을 하고 있네. 개지랄병을 하고 있네. 족지랄병을 하고 있네. 족지랄병을 하고 있네. 영병 육갑을 떨고 있네. 영병 육갑을 떨고 있네. 이거 좋네. 족간데. 개지랄 용병을 하고 있네. 개지랄 용병을 하고 있네. 흉신지랄하고 있네. 흉신지랄하고 있네. 아, 나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아내 욕 들으면서 바로 도끼 내리고 있는 기회. 어? 적당해라잉. 아, 어제 다혜 그 약발망 할때나 그거 너무 웃겼어. 지랄병을 하고 이거랑 뭐지? 이거. 난 다혜가 욕할 때 제일 좋아. 선체? 응. 제가 조금 더? 아, 본인이 좀더난것 같아요? 어때요? 네. 가세요. 당신은 토콘 여성분에게 패했습니다. 꺼져주세요. 조다희 씨, 꺼져주세요. 예. 뭐라고 했는데요? 그냥 좀 존나 못생겼는데요 이러는데. 얼굴 좀 보여주는 족대진년이 뭐라는 거야? 얼굴도 못 보여주는 족대진년이라는데요, 코끼님? 그냥 이렇게 빅맥년이 열받게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개웃기네. 빅맥년. 아, 다혜가 욕할 때나왜 이렇게 좋지? 다혜가 욕하는 게나 너무 웃겨, 진짜. 야, 그리고 올린 거막 지우지 마. 재밌는데, 왜, 이런 거는. 아, 그니까, 여자가 욕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듣기 좋은 욕이 있고, 듣기 싫은 욕이 있는데, 다혜가 욕하면 그 뭔가 너무 웃겨, 그냥. 아까 찐템프로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진짜, 뭐, 하나 가지고 너무 계속 그렇게 우려 먹으면은 막 짜증이 나요. 제 입장에서도. 예. 사과도 제가 뭐, 진짜, 보성 씨한테 드릴 만큼 드렸고, 또, 했잖아요. 예. 주위 BJ들도 좀 드립치고 할 때도 그냥 받아준 거 말고 내가 진짜 악의적으로 막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 비추 얘기는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나도 스트레스 너무 받아. 안 되겠다, 형 세모치리. 요즘 무슨 취미야? 안 되겠다, 세모치리 유튜브 가서 비추 바로 눌러줘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미 눌러놨는데 세월 안 눌러놨네요? 예. 11157이. 예. 이제 저는 아프리카 BJ 방송은 진짜 이제 절대로 비추 누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고, 이거는 이제 진짜로 정말로 모든 보는 BJ들은 다 이제 좋아요 무조건 누를게요. 예. 습관적으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야코동이 또뭐 만든 거또 있나? 목소리 어제 시선 했었고. 경멸하는 눈빛하고 흰색 피부 욕하는 거 하나 좋아하는 올라왔어요. 건 무슨 심리야? 백옥 피부. 그러니까 내가 약간 경멸 그거를 좋아했던 게 이제 사실
장원영 씨 그거 보고 그랬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따로 없습니다. 예. 장원영 씨 예전에 그거 백옥 PV 가면 갑시다. 신고한 거 한번 봐줘라 야라이. 아 그래.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 재호가 올린 거? 재호도 카페 활동 진짜 열심히 한다 너. 재호 미쳤는데? 박하학도 올리고 막 일기글 올라가 그러네. 재호 카페 활동 칭찬한다. 이 새끼 랄프 얘네들 싹 다 블랙해. 코트님 방 큰손형님 너무 멋지고 부럽습니다. 불쌍한 중생에게 밥값이라 조금만 가능할까요? 신한은행 야 한 명한 뭐야 이거. 아 너무 극혐이다. 활동 시켜줄게요. 예. 정지 2위에 당했네. 아. 형 그거 보고 좀다 노래 월드컵 역캠 리액션 투표도 가져 괜찮더라. 아 리액션? 그 나 노래한 거? 형이 노래한 걸 보는 역캠 리액션. 아 진짜? 네. 리액션의 리액션? 네. 오 좋다. 오케이. 스키 블랙해. 아 그리고 다음에 수트님 만나도 수트님한테 그 쪽지 보낸 새끼들도 싹 다 블랙 해야겠다. 진짜 이상한 새끼들 너무 많아. 오케이 투표. 백옥 같은 하얀 피부 역캠모. 그치 솔직히 여러분들도 약간 그 여자를 볼 때 그 외적인 이상형을 봤을 때 좀 구릿빛 피부보다는 백옥 같은 우유빛 피부 약간 요런 거 코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지? 한 80%가 그 정도 그 피부 하얀 여자를 좀 좋아하지 않나? 맞지? 그마님 와 그마님도 진짜 하얗지. 아 실제로 한번 진짜 봐보고 싶다.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마님을. 다른 역캠분들은 어떻게 보다가도 한번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하얗시네 그마님. 맞아 또 리즈리사님. 리즈리사님도 진짜 하얗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미모로 좀 정평이 나있고 그 춘향 선발대회 여기서도 상 받고 그랬던 걸로 내가 알고 있고. BTS 플라차몽님 고맙습니다. 제니안의 우노래 부를 때 플랫 된다고 걱정되어서. 야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야. 목 상태 안 좋을 때는 플랫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굳이. 고맙다 플라차몽아. 조명 때려 박는데 다 하얗지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피부가 그냥 아예 가진 기질 자체가 그냥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굳이 조명빨 막 많이 내세우지 않아도 하얘. 다혜도 진짜 하얀 편이거든요 피부가. 이건 좀 리질이다. 만소녀님 그래 이분 낮방송에서 한번 본 적 있었는데 진짜 썸네일이 딱 들어가고 싶게 보이더라고. 약간 이설님을 닮은 듯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신입분이셔. 잘 모르는 분들 많죠. 낮에 방송하시던데. 코아 진입구다. 사라님. 세라님. 와. 손절이 어서 오고. 손절아 어서 온나. 와, 근데 핏줄이 보일 정도면 엄청 피부가 투명하다는 건데.
아, 우리 손절이가 또 구파리개를 나이따 나이따 너무 고맙고. 어, 손절이 어서 왔나. 와, 수탁 여친님. 아, 그래? 수탁님 여친분이셔? 아, 그래? 어, 진짜? 나 수탁님 방송 가끔씩 보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오, 와, 처음 알았어. 확실히 저 아윤이는 그 팔다리가 진짜 긴 것 같아. 목도 길고 그냥 길쭉길쭉한 스타일. 어, 그 전에 그 술 먹방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지코 형이랑 해가지고. 와, 엄지님. 어, 잠깐만, 이거, 어. 아. 약간 한고은님 느낌도 좀 난다. 어, 탱글다해님 고맙습니다. 닉네임 탱글다해요? 연나비님. 야, 오야코동, 너 진짜. 스타님이랑 공포게임 합방이야. 아, 진짜로? 근데 수탁님 자체가 이제 그 저 합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솔방러 아니야, 솔방러? 아, 트위치 스트리머 분이셔? 나도 처음 봐가지고. 야, 근데 오야코동 너 대박이다. 너 여캠 박사다, 너. 얘 여캠 박사야, 오야코동. 진짜로. 또 이렇게 많은 여캠들 알지? 그리고 또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여캠 짤을 막 가져와. 예전에 여캠 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뭐였지? 모니터를 주식 모니터처럼 6개, 8개를 써. 근데 거기 전부 다 이제 그 트위치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모니터 2개를 쓰고, 아프리카 플랫폼에다 모니터 2개 쓰고, 어, 이제 그 외에 어, 잡다한 것들 이렇게 모니터 2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 있던데. 물소 대장이지. 어, 팝콘, 트위치, 아프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딱 6개 모니터에다가 여캠들을 싹 놔두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등받이, 의자에 등받이 싹 기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는 거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팬가입이 안 돼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보는 거야. 지리지 않아? 진짜 여캠 박사? 어, 너 아니야. 아, 난 아니야. 어. 조이님. 흑우인데 별풍솔과 수석이 학생이네 키키에. 채원님, 맞다. 채원님도 진짜 피부 하얗지. 채원님이 그 아이유 닮아갖고 좀 유명했잖아. 비제이 채원. 아이유 닮은 짤 있었는데 그 짤만 있나? 영상으로는 없나 보네. 안 나오네. 어, 철옥님 말고 그 채우님도 있었어. 아무튼. 아, 근데 닮았잖아, 맞지? 아닌가? 봤던 것 같은데. 그 최하얀님 닉네임부터가 하얀이네. 와,
악뮤 수연 닮았다. 아, 악뮤 수연. 추정이 공포 게임 리액션 진짜 진짜 웃겼는데. 이 저 스타킹 저 타투? 이거 나는 스타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진짜로 그 문신한 거더만. 코코님. 근데 여캠들은 다 하얀 거 같아. 그치? 여캠 중에서 이렇게 좀 까만 여캠 없지 않아? 거의 솔직히 보면은? 여캠들은 다 하얘. 한객님. 아, 이분들 되게 하얗시네. 근데 나는 화정님. 와. 채팅창 서현이 배꼽에 곰팡이 폈잖아. 야. 야, 이 미친 새끼야. 서현이 배꼽에 곰팡이 폈잖아. 이런 채팅을 왜 쳐, 미친 새끼. 아, 저 새끼 좀. 야, 왜. 아, 미친 새끼네, 진짜. 아, 조이팩토리님. 말 존나. 아니, 말 존나. 아니, 건빵들 보면 말 존나 천박하게 하지 않냐? 가면 건빵들이 말 존나 천박하게 하고, 정말 노가다 한밭집에서 정말 그 노가다 김반장 아저씨가 궁뎅이 들고 방귀 싸갈기면서 그냥 되게 천박한 말 말하는 것처럼, 아 진짜 존나 천박하게 말해. 저급하게 상스럽게. 건빵 아재들 개웃기네. 조이팩토리님 유튜브 하시나보다. 치면 나오나? 아, 나 갑자기 가끔씩 저런 채팅 보면 완전 빵 터져요. 이 영상이네. 뭐 해야 되나? 아씨. 되지? 뭐 기억상실증 같은 건가? 뭐지?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 아니 한국말을 모르나? 아니면 언어 자체를 모르는 건가? 뭐지? 저 근데 이 목소리 내 목소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 Are you hungry? 아니 뭐야. 아씨 어떻게 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젓가락. 젓가락질 이렇게 잡아가지고. 야, 근데 다 불었는데, 야. 야. 약간 그 컨셉이네. 그. 두근두근 편의점이었나? 그 게임 있잖아. 트위치래. 스팀에서 나왔던 게임, 그 게임인데. 미연식 게임이거든? 근데 썸씽 편의점. 맞아. 썸썸 편의점. 썸썸 편의점에 나온 딱 그. 컨셉이네. 오, 잘 먹네. 약간 그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남자분 연기 그만시킵시다. 아, 남자분 연기 그만시킵시다. 조이님 목소리만 듣고 싶어요. 다음 편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남자분이 폰에 감전돼서 죽는 거로 끝냅시다. 남자분 분량이 너무 많네요. 그만 나와주세요. 시발 카메라맨이 외국인 망쳐버리네. 컨셉에 대한 좀 저기가 있네. 아, 한국어 가르쳐 줄게.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찍는 영상을 영상을 찍는 거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이 팩토리님 피부 하얘 당연히 백인이니까 하얀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야 이거는 좀 생태계 그거야. 조이 팩토리님은 빼야 돼. 왜냐면은 백인이잖아. 백인은 당연히 하얗지. 아 나는 개인적으로 아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100억 피부 월드컵. 월드컵 사이트에도 없을 것 같은데 요런 소소한 주제로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나 솔직히 아까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세라님인가? 이분이 진짜 나는 피부가 하얗다 못해 투명한 거잖아. 와 수탕님 진짜 부럽다. 와 아 역시 상위권에 있네. 금화님이 1등이네. 금화님이 1등이야. 아 좋다. 잘 만들었다. 매체에서 또 줬어? 이건 뭐야? 형 노래를 듣는 역행의 리액션. 봐. 아 저기 박주가 나 못 일어서 지금. 지금은 시키지 말아줘. 한 10분 뒤에 일어나라 그래 알았지? 아니면 지금 내가 좀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예. 배가 너무 부르면은 오래 앉아 있어야 소화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잠깐만 C9 코트형 2 너 진짜 너 존나 악질이다. 야 인마 쿠팡 핫딜글에다가 쿠팡 그 기업 자체를 욕하는 글을 올린 너가 뭘 잘했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나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너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 나랑 그 매너티라는 친구랑 자꾸 그 카페 스텝이랑 근성전 벌이는데 나 좀 솔직히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너 왜 그러냐? 왜 너 왜 그래 진짜? 야 그 매너티 글 좀 랄프야 캡처 뜬 거 줘봐봐. 그치? 그리고 공지사항 같은 데다 댓글 단 거 있으면 혹시 그것도 빨리 가져와봐봐. 빨리 줘봐봐. 바탕화면 줘봐봐. 야 내가 너 맨들을 줄 테니까 너 얘기해보자. 아니 너 왜 그래? 왜 카페에 자꾸 분란 일으켜? 너 채팅 한번 쳐봐봐. 이거 그 핫딜 게시판에 매너티가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싸게 올라온 것들 있잖아. 뽐뿌 알지 여러분들? 뽐뿌처럼 뭔가 핫딜 정보 같은 거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도 생필품 같은 거 쿠팡으로 많이 구매하시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카콜라 제로 콜라 그것도 저희 이거 정보 얻어가지고 살 때도 있고 물티슈가 됐건 라면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주문하고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거의 다 쿠팡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매너티가 쓴 글에다가 자꾸 댓글을 안 좋게 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매너티가 불편하대. 그래서 이거 제 처리해도 되냐 그랬더니 아니 너 편할 대로 해라. 너 방해하는 애들 있으면 쳐내라 라고 내가 그 얘기한 것 뿐인데 쟤는 언제까지 저러는 거야 진짜. 다 삭제된 것 같은데 댓글이. 야 나한테 메일 온 거 있어. 너가 이거 메일 보낸 거 맞지? 어? 자 보자. 악덕기업 쿠팡 쓰지 마라. 갑질 기업이다. 일본 자본이다. 왜 이거를 가지고 쿠팡을 쓰지 말라는 거야? 메일은 너 아니야? 그래 너 메일 줄게. 너 얘기해봐봐. 너 왜 그래? 메일이 너가 아니란 건 알겠어. 근데 왜 그래? 등신 이외 코카 봐서 독립운동하고 있어. 그래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카페에서 뭐 얘기해 봐봐. 다들 드립 치고 그러니까 너도 거기서 그냥 한마디 거둔 것 뿐이야? 근데 너만 잡힌 것 같아? 근데 난 네가 존나 악질처럼 느껴지는 게 뭔 줄 알아? 공지사항에다가 네가 댓글 달 때 거기다가 네 매너티한테 카페 탈퇴당한 거 가지고 계속 그러더만. 재미없는데 왜 드립이냐 씨발아. 어, 강태까진 좀 그런 거 같다고? 강태를 그럼 뭐 풀어달라는 얘기야? 카페에 아무 대가 없이 자료 올리는 사람들한테 비아냥 되는 새끼들은 쳐내는 게 맞지 시버러마. 그냥 뭐 그럼 너는 네가 원하는 거는 그냥 카페 탈퇴만 풀리면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바래? 아, 정진은 괜찮은 것 같아. 한꺼번에 강퇴당해갖고 그게 지금 불만이란 얘기지. 너 왜 우리 카페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어? 공헌도가 높은 우리 매너티한테 왜 그러냐. 매너티가 저 글 올려가지고 쿠팡 파트너스 해가지고 그나마 카페 돌아가는데 운영 기금으로 한 달에 50만원, 8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내가 먹어 그 돈. 어, 근데 그거 매너티가 이렇게 올려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왜 네가 거기다 대놓고 쿠팡은 일본 기업이니까 이용하지 말라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왜 그러냐. 어, 응? 어, 야, 그 링크 그 오케이, 스샷 줘 봐봐. 이걸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작성 댓글 누르시면 돼요. 아, 얘구나. 네. 사람 갉아먹는 기업 멈춰. 카페 활동 멈춰 드렸습니다. 그래, 그걸 그거 좀 줘 봐. 그러니까 스샷 없어? 아, 매너티가 아까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왜 한마디 쓰고 있어 키키. 지금 형이랑 독대에서 풀발됐어제. 아, 그래? 그래서 카페 활동 멈춰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탈퇴시킨 게 그게 네가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나한테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였구만. 정진은 너도 이해할 것 같은데 너 그 카페에다 자료 올리... 싫대. 근데 제 아이디 구글링 하니까 일본 야동 보고 댓글 남긴 거 바로 나오네 시벌 키키키. 씹새끼야. 지역비하도 있다고? 라이브 빨리 찾아봐. 아까 거기 목록 가면 댓글 남긴 거 다 나와요 지금. 전라도요라는 발언도 했네요. 아무튼 뭐 다른 거 떠나갖고 내가 그러면 가입 불가 해제해줄 테니까 다시 가입을 하되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카페에다가 좀 공헌도가 있는 친구들, 카페 활성화에 기여도가 되는 친구들 있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아,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왜? 졸업시키라고 그냥? 카페 가입 못하게? 아니, 근데 봐봐! 봐봐! 근데 이 새끼를 내가 쳐내잖아? 그럼 이 새끼 또 인방길 가가지고 막 글쓰고 개지랄 병하면 어떡해?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또라이 같은데? 그냥 한번 용서해주고 얘 그냥 따뜻하게 한번 품어주고 얘가 또 그러면 그때 조지는 게 맞지 않아? 그럼 그거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 여러분들. 얘 지금 근성 좆대. 내가 공지 쓰는 것마다 어? 카페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계속 따지던데.
너 그냥 한번 용서해준다. 한 번은 용서해줄게. 근데 뭐 나중에 카페 그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 얘네들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해주는데 내 입장에서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잖아. 왜 얘네들 힘들게 하고 왜 괴롭혀? 씨발로마.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내절 글 쓰지 않겠습니다. 핫딜 올렸는데 꼬투리 잡는 사람 있으면 현타 오기네요. 키키키 진짜로. 자리 올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태클 거면 이제 바로 그냥 경고 없이 블랙이야. 어 풀어줄게. 한 아야 너 또 하지 마 진짜. 야 그 들봐. 너 관상상 저놈은 걸러야 합니다. 그래. 그 들바코 저 뭐야 아까 그 뭐 저 올려가지고 나 순간 열받았었는데 아 그 지금 그런 거 올리지 마. 어 어차피 카페 뭐 가입 해제 이런 건 안 해놨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 다시 저 광태 풀 순 없어. 한번 풀 한번 걸리면 풀 순 없으니까 다시 가입해갖고 활동을 하든지 해라. 나 진짜 아까 존나 열받았다. 하지 말아라 그런 것 좀. 어 오해할 만한 소지로 이렇게 올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스트레스다. 그래. 알파 그거 어딨어? 그 역캠 그거? 그거 봐야겠다. 아 여깄다 찾았어. 아이고 우리 임재리님께서 또 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덕에 왔지만 재밌게 잘 보다가요. 앞으로도 아 재호 친구야? 아니 이분 그 식대 뮤지션 내가 대신 해줄게. 아 여 아 그 그 역캠이야? 독립운동하는 아 그래 재리님? 독립 좀 해라 계획 수련아. 어 그래 자 얘들아 이제 그만하고. 아니 재리님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지금 뭐 예 방송을 택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재호를 택하실 건가요? 어 재호의 그녀 어 아 천 개 너무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얘기 잘 들었어요. 10대 됐다면서요. 이제 제 방송에 어제 열혈을 들어왔는데 일단은 님 혹시 청라 롯데캐슬에서 술 먹방 어쩌세요? 안 돼 그럼 재호가 안 돼. 우리 그건... 제호비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점. 그 제호랑 뭐 식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뭐 제호 삼촌 잘 부탁해. 예, 데이트 잘 하시고 어 너무 애 상처 주진 마세요. 너무 애 상처 주진 마시고 예 매니저 줘야겠다. 아니 뭐 존나 이쁘던데 제호가 어제 막 계속 이쁘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좀 오 너 이렇게 자꾸 주접을 떨고 다니냐 제호야 어? 왜 그 신입 역캠 방송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강의 가갖고 어? 코트형 NTR 강성 한번 가보자. 어, 저, 책임 지성. 저 잘못했어요. 예. 책임 잘못 드렸어요. 미안해요. 예. 어, 그 30분 풀려요. 아, 미안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제니 미쳤더만. 그래, 이거. 와, 나 진짜, 나 제니 솔직하게 말해서, 그 뭐, 그냥 좀 되게 수수한 모습 있잖아. 제니 수수한 모습일 때를 좀 많이 봐갖고 난 TV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인간 샤넬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대단한가? 활동 좀 지금 뜸했잖아. 그 빛이 나는 솔로 그거 했을 때 이후로.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무대 의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와 미쳤더라. 돌았지. 인간 샤넬 맞아. 와. 너무 이쁘지 않아, 제니? 인간 샤넬 맞는 것 같아. 많이 밑. 근데 우리는 이제 또 BJ들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연예인 보면 조금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 우리 BJ들은 좀 여러분들이랑 가까운 느낌이 든다면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S급 연예인은 모두가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어? 그지? 약간 좀 멀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인방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올라온 글이 뭐 듣보 여자 연예인을 하는 역캠을 하겠다 뭐 이런 그게 있었잖아. 아이돌 아프리카 역캠 수익 vs 아이돌 수익.
210만 개 환전할 시 1억 4,700만 원. 두 달 동안 2억 8천 이상 번. 모모랜드 연후 수익. 모모랜드 활동하면서 빚쟁이로 지내고 있고 정산도 안 됐고 밥 먹을 때 눈치 보고 밥을 야무지게 먹으려고요. 아직 활동 정산도 안 되고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많이 보인다 함. 이러다 여자 아이돌 시장 개 망할 듯. 이미 존나 망해가고 있는 듯. 벚꽃 역캠하는 게 돈 더 버는 시대네. 이러면서 약간 역캠을 평가절하는 게 있는데 벚꽃 역캠을 하지도 않아. 이 방송 모르는 씨발남들아. 역캠이 뭘 돈 뭐 옷을 벗고 돈을 번대 이 비응신들. 오히려 벗는 역캠들이 돈 덜 벌어 이 비응신들아. 얘네들 잘 몰라. 이거 글 쓴 새끼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맞잖아 솔직히 여러분. 막 솔직히 노출로 유명한 역캠들은 돈 그렇게 많이 못 벌어. 그지. 맞다 아니다 지금 갑론을박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말해줄게. 리액션을 받아가지고 한번 약간 의체내가지고 좀 섹시하게 씻고 걸고 댄스 거는 거 물론 수익에 도움이 되지. 근데 수익 구조들을 보면은 영업을 잘하는 거야. 이거는 역캠들이 열혈들을 관리하고 영업을 잘하기 때문에 매달 100만 클럽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솔직히 매달 100만 클럽 들어가는 박가림 같은 경우 봐봐. 솔직히 뭐 크게 노출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냥 끼케야 약간 좀 그 골 살짝 요 정도 2, 3cm 보이는 정도? 그 정도이지. 진짜 고수익 역캠들은 영업을 잘하는 거야. 소통. 그게 노출이야? 그래?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노출 가치가 않아. 워낙 아프리카 수위가 좀 세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야한 노출이라고 하면 약간 이런 거.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약간 뭐 좀 이러고 있는데 약간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 엉밑살 보이는 거 있잖아. 엉밑살 보이고 약간 좀 이게 빤스인지 바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럴 때는 약간 좀 정지 많이 당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지를 많이 당하잖아. 그런 게 좀 저기 하지. 행님 군대 다녀왔습니다. 그래. 유승준이 군대 다녀왔어? 뭐야 닉네임 유승준이야? 벌품 쏘고 나가고 안 벗는 애들한테는 꼭걔 팬심으로 솔뜰. 맞아 팬심으로 쏘고 좀 뭔가 챙겨주고. 지금 달로 이상형 월드컵 만들자.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챙겨주는 거를 열혈들이 굉장히 좋아한대. 아침에 그러니까 진짜 지인처럼 지내는 거. 오빠 나 오빠 챙겨주려고 지금 아침에 전화했어. 그래 아유 고맙다. 그래 오빠 이제 회사 가야지. 회사 출근해야지. 그래 알겠어 오빠 오늘 출근 잘하고 나도 이따가 카톡으로 오늘 하루 뭐 하는지 사진 계속 보내놓을게요. 그래 알았어 하고 딱 전화 끊으면은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된대. 그래서 버튼 말든 관심 없고 그래서 이제 보여줘. 천 개 우리 또 사람이가 네 뭘 보여달라는 거야 미친 새끼. 고마워 나이따 나이따. 고맙다. 그런 거래.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는 게 좋대.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사심을 드러내는 거를 알았을 때 이게 이제 역캠들한테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를 내가 받아 말어 하면서 사심을 계속 보이면서 만나고 싶다고 하고 지금 집 앞으로 간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명품 막 진짜 막 에르메스 뭐 이렇게 너 사주려고 오늘 백화점 왔는데 이게 나 이러면서 오빠 왜 이래 속은 좋으면서 오빠 이거 좀 나 부담스러운데 왜 그랬어 왜 이제 내 안에 다시 깨어나 아위비패 오빠가 아무거나 골라줘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백 받고 나서 야 참 씨발 역캠 할 만나네 아이 BJ 하길 잘했네 이러면서 있는데 이제 계속 사적으로 연락이 계속 오는 거야. 사적으로 그러면서 약간 이제 막 끼를 부리는데 다른 막 팬이 와가지고 풍선 많이 쏘고 하니까 카톡으로 야 좋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약간 좀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갈등 속에 역행을 해나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재호야 너한테 한 얘기는 아니야 임마.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뭐 방송한 지 얼마 안 됐고 거의 일반인 느낌 나더만. 재호랑 나랑 조금 더 친했더라면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좀 나는 너 그 식대 하는 거 의미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갔다 오면서 너 존나 현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러나는 개인적으로. 윤태윤 맛있어. 뭐가 맛있어? 그래도 다녀와 볼게. 응? 그래 갔다 와 봐. 가는 거는 뭐 네 자유지 뭐 내 그걸 말릴 순 없으니까. 그래 재호게이야 힘내라. 미친 놈이다 진짜 키키키. 갔다 와. 재호는 승리했다 전지현이랑 만나러 가는 거 인정 인사만 하고 와도 인정. 재호빈이 내일 이진욱 머리하러 미용실 갈 거냐? 그래 이진욱 좋아한대. 이거 뭐야? 또 기사에 나온 절고 성희롱 절고다. 이거 보셨나? 철구가 여기 왜 나와? 기레기가 오는 거죠. 이런 힙 기레기 뉴스에 미디어 이 힙할 김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또 고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너 존나 악의적이다 이거는. 이거는 뷰수를 늘리고 싶어. 거의 김노을 기자씨 진짜 인생을 왜 그렇게 사세요. 윽박이만 넣으면은 뷰수가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뷰수 많이 올릴만한 사람이 철구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철구를 여기다 넣고 어? 철구급 되는 다른 BJ 넣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괜히 여기다 철구 끼워팔기 해가지고 진짜 참 치졸하고 옹졸하고 졸렬하시네.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나 받으세요? 참나 씨. 에? 이거 내가 철구 측근이 아니라 다른 BJ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 왜냐면 야 너무 수법이 치졸하잖냐. 봐라 이게 뭐냐 이게. 어? 철구가 오버랩된다? 이거는 씨발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철구를 여기다 끼워 팔게 한 거 아니야. 맞지? 오버랩이 되는 게 아니 윽박이 이번에 이 사건 가지고 철구를 떠올린 사람이 누가 있어? 에휴. 여자냐 남자냐? 넘어가자. 아유. 안타깝다 그냥. 저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자체가 상당히 역겹네. 주관적인 생각을 왜 기사에다가 주입시켜가지고 오버랩이 된다는 어쩌네 하면서 뷰수 늘리려고. 진짜 옹졸하다. 오늘자 BJ 미래. 미래가 미래다? 최근에 다이어트 했다고 하던데. 와 이쁜이 거제입니다. 아 거제도야? 매미성 같아요. 존나 이쁘다 거제도. 매미성 맞아요. 어, 개 이쁘다 진짜. 바닷빛이 이렇게 이래?
에메랄드 빛이야? 기가 막히네. 거제 뽕 차올라가지고 또 어떻게든지 자기 출신 거제도 어떻게든지 올려치기 한번 해보려고. 내가 너랑 같이 거제도 갔을 땐 이런 바다빛이 아니었는데? 보정이지. 필리핀도 아니고. 그래, 원래 색깔은 요 정도에 가까워. 그냥 좀 그렇다고 해주라고? 싫어. 이거 그거 올라왔습니다. 뭐? 아, 카페 재밌네, 근데. 귀여운 BJ 월드컵. 어? 귀여운 BJ? 네. 무슨. 마이민. 둘 다 하시면 돼. 아, 눈, 코, 입만으로 누군지 맞춰보자. 네. 마이민. 소대장. 누구지? 누구지? 봉순. 다혜. 다혜는 그냥 사진 갖다 박았는데? 주보리님. 아, 세 번째 봉수님이었구나. 유소나님. 금아님. 아, 외질이었어 마지막에. 사이가 존나 웃기네. 이거 보자 얘들아. 이색 월드컵 가장 귀여운 BJ를 뽑아보자. 오케이. 소대장님. 아, 진짜 귀엽다. 원탑인 것 같아. 형 머리 아파서 나 먼저 갈게. 미안해. 그래 재호야 들어가라. 고맙다 오늘 재호야. 내일 봐. 따랑해. 듀단지. 약간 좀 귀여운 그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 여캠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데. 듀단님도 귀여운 이미지지 맞지? 난 듀단님 그 조커짜리 존나 귀엽더라. 듀단 조커. 이러고 야방 나갔었구나. 이게 웃기더라. 마토. 아, 진짜 봉수님, 나 진짜 봉수님 진짜 완전 귀여운 것 같아. 최근에 그 안검하수 뭐 수술하고 방송 킨 거 봤는데 더 이뻐지셨더라. 커요. 봉수님 목소리도 커엽지 않니? 맞아, 나 봉수님 진짜 좋아해. 우정. 약간 공통점들이 다 롤을 한다는 거네. 롤하는 여 BJ들은 다 귀여운가 얘들아? 수야님. 앵지님. 앵지님 뭔가 약간 말 안 듣게 생겼다. 잼민이 상이라 그래야 되나? 뺀질거릴 것 같네. 클령님. 클령님은 누군지 몰라.
짜미님은 귀엽다기보다는 좀 약간 피부가 하얗고 좀 약간 메이드복 같은 거 많이 입고 방송하시더만. 스트리머 진자림님, 그래 이분 그 공부 영상으로 떠가지고 트위치 스트리머로 알고 있는데 진자림님 유명한 자리 그거야. 그래 이짤 공부하다 잠든 거. 야짜는 뭐야? 아우 씨발 뭐야 이거. 아, 구글 조심해야 돼. 아니 여러분 근데 트위치에서 넘어오신 트위치에서 넘어오신 여비제이 분들은 다들 반기면서 뭔가 트위치에서 지금 방송하고 계신 스트리머 분들은 약간 좀 반감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웃기네. 약간 이거 진영 논리 아닙니까? 예 나중에 넘어오실 수도 있는데. 아 아직 안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면은 보지도 마? 아 잼미님 이 그 눈 끄트머리 바로 밑에 쪽 여기 광대 쪽에다가 이렇게 숙취 메이크업이라고 하더라고 이걸 보고. 아프리카에서는 그 아윤님이 숙취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볼터치가 약간 좀 위쪽으로 가있고. 야이씨 가장 커여운 인방위는 솔직히 소대장이 원탑이야. 인정하지. 소대장이 원탑이야. 귀여운 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소대장님 1등일걸? 역시 소대장. 때 좀 패고 싶다. 조 패고 싶다 나는. 나락가서 속상했다는 소대장. 즈막 조막 하세. 조마카세가 누구 컨텐츠야? 조지원님이 한 컨텐츠구나. 그때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빠져나갔어요. 나는 마음 아프다 씨발. 눈사람 쳐가지고 눈사람 부러뜨린 걸로. 야 진짜 그때 그 논란이 정말로 그게 그렇게까지 욕먹을 거냐 얘들아. 솔직하게 지금 시간 지나서 봐봐. 맞지 눈펀맨. 아니 나락가는 이유들도 다들 저기 다양해. 누구는 뒷광고 해가지고 날아가고 누구는 뭐 여러가지 추문이 있고 누구는 말실수해서 그러고. 소대장님은 그저 눈사람한테 그냥 분권 폴피닉스의 분권 한방 갈긴 거밖에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마음고생하셨구나. 그때 막 눈시기법 개정하자 그러고 막 사람들 말 뭐 굉장히 진짜 갑론을박이 많이 펼쳐졌었는데. 아, 좀 뭐랄까요? 저 제 입장에서는 이거 봤을 때 다이아. 네? 너 어떻게 생각하니? 뭐요? 일로 와봐봐. 노폭 있었잖아. 그 눈사람 사건 알아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사람한테 펀치를 매긴 건 잘못했죠.
너 나가. 왜요? 아니 내가 힘들게 왜 만든 눈사람을 펀칭 아니 이제야서 왜 얘기해 그거를. 등락을 보내버렸잖아요. 그건 잘못했죠. 아니 난 누가 내 눈사람 푸시야? 그럼 나 똑같이 펀치 먹일 거야. 눈사람 만든 사람한테 100만원 주면 부시던 말던 바로 개꿀하고 받아가지. 아 역겹네. 아 조다 역겹네. 어 소신인데. 아니 저 친구 진짜 소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좋은 날 미워할 수가 없네. 아 근데 쟤는 저런 말을 해도 누가 미워하지를 않아. 어. 존나 강단 있네 진짜. 어. 사람 살인 말해. 아 귀엽겠다. 싸움 강의? 서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나랑 싸울래? 이 카면. 이 카면 시작 전부터 질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스톱입니다. 밤 사올래. 따라해보세요. 밤 사올래. 이렇게 딱 하면 상대방 느끼죠. 새끼. 쎄구나. 이거를 바로 느낀다고요. 예? 서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해서 바로 안 다음에 일단 그만 목 두께요. 데미지가 없다 막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거 어린 사람 같은데 씩씩하네 하면서 나 대구 X 자신의 입지를 좀 알려야죠. 좀 유명한 사람들 싹 얘기 한번 사올래. 어 좋아요 한번 사올래. 한판 할까. 오케이. 어 아 씨발 지금 저한테 한 거예요? 하 아, 진짜 아이씨 욕하는 데미지가 없다 막 데미지가 1도 없다? 그럴 때는 이래서 말하세요. 일단 그만 목 두께를 한번 목 온나 주호민 키키키키키 나 이거 자료 이거 없지? 그러니까 비공개돼갖고 안 나오지 않냐? 어 비공개됐죠. 그치? 어. 그 가리고 하면 안 되나? 가리고 보여줄 수 있을까? 아 가릴 수가 없을 텐데 이게 편집 영상이라서 그래. 네. 이거 댄스했을 때 웃겼는데 아 재밌었다. 아 이거 재밌네. 진짜 카페 오늘 재밌는 거 너무 많이 올려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개꿀잼이었어요. 아 오늘 재밌는 거 너무 많이 만들어줬어. 자 여러분들 이제 내일 뵐게요. 저 오늘 방송 시간 좀 짧아 죄송하고. 어 오전에 진짜 급한 용무 있어서 갔다 오고 이제 미용실도 갔다가 아프리카 본사 갔다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본사 갔다가 저녁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풍선도 진짜 많이 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또 일찍 런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녁에 보자. 안녕.